같이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2주차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삼국의 승리과 발전 54쪽. 자, 이제 삼국의 승리가 발전부터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전쟁이 좀 있어야 역사가 재밌어요. 그죠? 뭐 앞전 시간에 뭐 전쟁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이론에 불과한 것들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전쟁에 관련된 부분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역사가 조금 더 흥미진진하고 재밌게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이제 고구려의 승리과 발전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구려입니다. 보겠습니다. 고구려를 건국하신 분은 누구죠? 주몽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 알고 계셔야 돼요. 주몽입니다. 주몽을 무슨 왕이라고 표기하죠? 경명성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추모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추모왕이라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개로 불리고 있죠. 예. 주몽에 대한 다른 이름들, 동명성왕 또는 추모왕. 실은 원래는 추모왕이 맞아요. 원래는 맞아요. 그런데 동명왕은 부여의 건국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역사가 고려시대부터 동명성왕이 주몽이 돼버린 경우가 이렇게 됐어요. 기록에 그렇게 나와요. 예, 주몽이 고구려 건국자인데 동명성왕으로 칭하는 것은 부여의 건국자와 내용이 아주 흡사한 내용이 나오게 돼요. 거의 신화적인 내용이 거의 흡사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두 사람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일체가 종격이 돼버렸어요. 앞으로 향후에 우리 역사가 이제 작업을 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다르다는 걸 언젠가는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져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주몽이다 생각하시고요. 일단 어찌됐든 간에 동명성왕이나 추모왕 전부 다 주몽으로 잡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건국 설화 한번 볼까요? 살짝 읽어볼까요? 건국 설화. 햇빛 바다 주몽을 낳으니 이때가 개해년 골격이 특이하고 우는 소리 또한 컸다. 처음에는 알 낳으니 보느니 모두 놀라 임금은 불길하다고 이것 어찌 될꼬 말 우리에 던져두니 모든 말이 밟지 않고 깊은 산에 버렸더니 온갖 짐승들이 지켜줬다. 거의 신화적인 내용이죠. 네, 신화적인 내용입니다. 건국자들에 대한 신화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태 그림 한번 보실까요? 고구려의 졸본성. 그죠? 졸본성의 수도를 정했다. 졸본성의 수도를 정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오녀산성이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졸본성이 어딘가 찾아가 봤어요. 학자들이 찾아가 봤는데 오녀산성이 졸본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험한 아주 험한 산 비탈을 올라가서 여기에 수도를 정했다는 거예요. 여기 수도를 정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낭떠러지로 돼 있어요. 이렇게요. 낭떠러지 이렇게. 낭떠러지 돼 있어요. 여기는 올라갈 수 없죠. 상대방이 공격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는. 근데 여기는 한명 내지 두명 정도밖에 올라갈 수 없는 아주 난 코스에다가 수도를 지냈더라. 자, 이거 봐보죠. 그러면 수비, 디펜스 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수도를 지킨 데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백성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하지. 그죠? 곡식을 매일 이렇게 올려 보내야 되잖아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졸본성이 다시 국내성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국내성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국내성으로 옮기신 분은 유리왕이에요. 유리왕이에요. 유리왕은 주몽의 아들이죠. 네.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천도했다. 천도한 이유가 뭐냐면 배산 임수 구조를 아주 잘 가지고 있어요. 어디 가요? 국내성이요. 괴산 인수 뭡니까?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주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배산 임수 구조다. 이 배산 임수 구조가 구성되어 있는 국내성으로 천도하게 됐다. 국내성을 천도했다. 또요, 국내성은 평지성이에요. 평지성이기도 해요. 대신에 전쟁이 발생하면 평지성 가지고는 다 지킬 수 없죠. 우리 군사력이 월등하게 뛰어나지 않는 한은. 그럼 어떻게 대비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지. 그게 이제 평지성이 아닌 산성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쟁에 대비해서. 그게 이제 한도성이에요. 한도성이요. 국내성에서 한도성까지는 한 2,500km 정도의 사이에 있는 산성이다 보시면 돼요. 최소한 이런 거를 우리 알아두셔야 돼요. 한도성, 국내성, 졸본성. 공부하면 이런 정도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더 나오죠. 천도가. 평양으로도 한번 옮긴 적이 있죠. 그죠? 평양으로. 평양으로 수술 한번 옮긴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다 아시나? 예, 장수왕입니다. 오늘 배워야 할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수도가 총 한 3개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고구려에. 졸본성, 국내성, 평양. 총 3개. 그 와중에도 한도성이 또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같이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왕들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조왕입니다. 태조왕은 누구죠, 그러면? 태조왕은 주몽이 아니에요. 여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태조왕건, 태조이성계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태조니까 주몽이겠지 하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왜 묘호라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묘호라고 불러요? 묘호를 쓰는 이유는 아시죠? 모를 수도 있겠네요. 기초반이라서. 묘호란 역사서를 쓸 때 이 사람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무슨 왕 이렇게 표기할 필요가 있다. 역사서를 쓸 때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우리 보통 이제 조선시대 같으면 종묘에다가 입회를 모시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제례를 지내는데 이때 왕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묘호를 적어요. 이거 갖다 우리 보통 묘호라고 얘기하는데 태조는 여기서 말하는 태조는 나라를 건국한 건국자가 아니고 나라를 건국할 만큼 그의 준하는 업적을 쌓았다. 그래서 태조라 한다. 도대체 업적이 뭘까? 그 밑에 이제 보면서 설명하죠. 보겠습니다. 태조 봅니다. 계류부 중심으로 5부가 연합됐다. 고구려는 5부족 연맹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류부에서 계속 이제 왕위가 계승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옥조를 정복했다. 이거예요. 네. 태조라고 해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옥조를 정복하고, 마저 동해도 정복을 하게 돼요. 완전 안전하지 않고, 동해는 신라와 더불어 2분의 1씩 가져가게 돼요. 네, 태조 때 2분의 1 가져가고, 신라가 또 2분의 1 가져가요. 그래서 옥조와 동해를 정복했기 때문에 2분의 1 미호를 태조라고 한다. 태조라고 한다. 됐죠? 태조는 유리양의 한 증손자쯤 된다 보시면 돼요. 증손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동 지방을 공격했으나 부여의 방해로 실패했고, 낙랑을 자주 공격하여 활발한 정복활동도 펼쳤다. 낙랑을 정복활동도 했다. 다음 이제 고국 천안 갑니다. 고국 천안 보겠습니다. 자, 2번, 3번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2번, 1, 2, 3번이 있는데 2번, 3번부터 먼저 갈게요. 2번. 왕위 계승을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제로 바꿨다. 네. 이유가 뭘까요? 왕권 강화입니다.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왕권이 강화됐음을 의미합니다. 왕권이 강화됐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겠죠? 진대법을 실시하여 빈민구제를 했다. 자, 빈민구제 갑니다.
진대법입니다. 일종의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춘대추납. 춘대추납. 우리가 10월이나 11월에 곡식을 수확하고 나면 그걸 1년을 먹어야 돼요. 1년을. 근데 봄철쯤 되면 그 식량이 다 떨어져요. 왜냐면 식량량, 생산량은 적은데 본인 집에 인구는 많아요. 기본 한 15명씩. 예전에 뭐 다산의 시절이다 보니까 14명, 15명, 12명씩 된다고요. 그러면 봄철 되면 곡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봄에 일반 백성들에게 곡식을 대여해 주는 거예요. 곡식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수확이 되면 이걸 납부를 받아요. 납부를 받아. 이게 진대법이에요. 일종의 빈민부재책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또 왕권 강화책이기도 하고 빈민부재책이기도 해요.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살펴볼까요? 자, 이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굶고 죽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노비가 되거나 그 다음에 유민이 돼.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남의 물건을 훔쳐먹는 도적질을 한다든가 이렇게 변질되기 쉬워요. 가장 국가 입장, 즉 왕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봐봐요. 이건 귀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권력자들의 노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노비 숫자가 증가되잖아요. 노비 수가 증가된다는 것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생산성이 증가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생산성이 증가되고. 두 번째, 얘들은 사병을 거느릴 수 있어요. 얘들을 갖다가 사병화시킬 수 있어요. 사병화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세금을 거둬야하는데 조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아예 없어질 수 있죠. 노비가 된다면. 그 다음에 군역자가 사라지게 돼요. 노비들은 군역의 대상이 아니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불리한 점도 꽤 많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노비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곡식을 빌려주고 다시 받는 한이 있더라도 빈민부재책을 쓰면서 결과적으로 왕권 강화의 이면에 숨어있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처음 건의했다고요? 을파소가요. 을파소가 건의했습니다. 을파소는 참고로 고구려 5부족 연맹인데 5부족의 을파소의 을씨성을 가진 사람은 5부족 연맹에 포함되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게 국상이거든요. 즉, 오늘 치면 넘버2예요. 국무총리급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국상이 됐다는 얘기는 5부족의 힘을 벗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즉, 다르게 표현하면 을파소라는 을씨성을 가진 사람이 국상이 됐다는 얘기를 이미 5부족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미 왕권이 강화됐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하겠다는 것, 첫 번째 갑니다. 자, 고국천왕 사후에 부인 우씨 부인이 두째 동생 연우와 결혼하여 형사치수제 모습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자, 형사치수제 갑니다. 우리 복습 한번 할게요. 형이 죽었죠. 그러면 누구를 형수를 치했죠. 형수에게 장가갔죠. 이걸 형사치수라고 그러죠. 목적은 뭐죠? 노동력 확보죠. 어느 나라에서 주로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그러세요? 복습이에요. 반농, 반목국가. 예. 북방의 어떤 민족? 흉노족.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부여와 고구려가 형사치수제라는 특이한 결혼제도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거 아닙니다. 옆에 제가 했던 것들이니까 복습하셨던 분들은 전부 다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고국 천왕이 지병이 있었어요, 이미. 그리고 그의 부인이 우씨성을 가진 부인이에요. 그리고 우씨 부인이라 보통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고국 천왕에는 동생이 세 명이 있어요. 동생이 세 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발기, 두 번째가 연우, 세 번째가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내 기억에 폐순가? 뭐 이 정도 이름일 것 같은데요. 자, 볼게요. 그렇다면 고국천왕의 문제가 뭐냐면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법을 바꿔놨잖아요. 왕이 계승권을 갖다가. 그죠?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근데 법은 만들어놨는데 자식이 이태를 이을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민거리겠어요. 그리고 본인은 지병을 앓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씨 부인은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 아니에요. 왜? 형제에게 다시 왕이 계승권이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우씨 부인은 고국천하에 죽고 난 다음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파트너를 누구 할 것인가, 누구를 할 것인가 가장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우씨 부인이 날 잡아가지고 이제 출발해요. 어떤 출발하냐면 고국천왕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돼요.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궁궐문을 걸어 잠가요. 모두 명령해서. 그리고 직접 우씨 부인이 측근들 몇 명을 데리고 자기 요 사람들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도련님들이잖아요. 가서 만나러 가는 거야. 면접을 직접 본인이 가서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새벽에 찾아가는 거야. 새벽 2시, 3시쯤 찾아가는 거야. 우씨 부인이 먼저 발기를 찾아갑니다. 발기를 찾아갔더니 발기가 문 밖에 살짝 내다봐요. 웬일이세요, 형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나도 들렸어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시동생이 찾아오면, 2시, 3시에 찾아오면 무슨 급박한 상황이 있지 않고 올 리가 없잖아요, 특별하게. 그죠? 그럼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 발기가 눈치 없게끔, 형이 죽으면은 당연히 그 자리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패스. 누가 패스한 거야? 우 씨가 다시 둘째 시동생, 연우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연우 어떻게 할까요? 옛날 속담으로 벗은발 그냥 잠옷바람으로 뛰쳐나가는 거. 왜? 굉장히 눈치 빠른 거잖아요. 새벽녘에 형수가 나를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어떻게 자기 형님이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프고 있으니까 아 뭐가 있구나. 발동이 돼야 되겠죠. 뛰쳐나와서 형수를 모셔오는 거죠. 아 어떤 일이시냐고. 아 지나가는 게 들렸다고. 에이 말씀하세요. 무슨 지나가다 들려요. 새벽이 몇 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얘기를 합니다. 자, 형님 전하께서 많이 몸이 안 좋으셔서 언제든지 돌아가실 수 있는데 이거 차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해보는 거, 진실된 얘기해본 거예요. 연우의 대답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무슨 걱정이세요? 형수님이 계시는데 형수님이 하시면 되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를 선택해달라는 의미예요. 형님보다는 나를 선택해달라는 얘기.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그럼요. 옷 입으세요. 그래서 옷을 다시 차려입고 궁궐로 들어가요. 그리고 궁궐문을 잠가요. 그리고 날이 새자 아침에 궁우를 알려요. 왕이 죽음을 알리는 거야. 왕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새로운 왕은 두 번째 시동생이었던 연우입니다고 딱 공표를 해버려요. 연우가 갑작스럽게 왕이 된 거예요. 그럼 누가 지금 깜짝 놀랐겠어요? 첫 번째 시동생 놀랐겠죠. 예, 시동생은 다시 지향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동으로 건너가서 공손투하게 군사 3만 명을 빌려와서 궁궐을 에워싸게 됩니다. 에워싸서 그 왕이 자리는 내 자리이기 때문에 나에게 내놓으라고 바락바락 대들기 시작했어요. 고민거리잖아요. 이제 저항세력이 생겼기 때문에, 반대하는 세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때 우씨 부인이 연우가 셋째 막내 동생에게 군사를 일으켜서 첫 번째 형, 큰형이죠. 큰형을 치라고 명령해요. 그 막내가 큰형을 몰아내요. 결과적으로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첫째 형님이 실패함을 알고 자결하게 됐어요. 그 결과 연우가 뭐가 된 거죠? 왕이 됐어요. 제 이런 스토리를 얘기하게 된 것은 형사치수제라는 게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왕실에서 이런 사료가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 내용은 야사가 아니라 삼국사기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보통 교재는 이런 얘기 적지 않는데 제가 이번에 집어넣는 이유는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출제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고구려의 왕실의 형사치수제가 어느 왕때 나타난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국천왕 시기에 우씨 부인과 연우 사이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자, 볼까요? 이 사람이 뭐가 되나요? 연우가 결과적으로 연우 어딨냐? 연우가 산산왕이 되는 거예요. 연우가 산상왕이 됐습니다. 산상왕이 됐습니다. 산상왕을 하기 위한 거죠. 산상왕 이후에 이제 그의 아들이 동천왕이에요. 동천왕이요. 스토리를 한번 계속 연결해 볼게요. 삼국사기에 대한 얘기니까. 자, 봐볼까요? 산상왕 연우가 왕이 되고 우씨 부인이 부인이 된 거예요. 지금의 도덕적 관념으로 보지 마세요. 예전에 이제 관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씨 부인이
이 사이에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자식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현대 의학을 보자면 우씨 부인은 불임 여성인 거게 되겠지. 안 그러겠어요? 불임 여성이었겠죠. 그래서 선사왕이 이제 연우라고 그랬죠. 고구려라는 나라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일을 행사가 있어요. 제사 지내러 갔는데 제사 지내는 꼭 올려야 되는 게 돼지예요. 돼지를 잡아서 우리 보통 제사할 때 돼지머리 많이 올리잖아요. 돼지를 잡아서 옮기는 과정 중에 돼지가 발목에 묶였던 끈이 풀려서 도망간 거예요. 돼지를 다시 잡지 않고서는 제사를 올릴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그 돼지를 잡기 위해서 온통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제사장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죽기 살기로 달리는 잡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거 생포해야 되잖아요. 칼이나 활을 쏴서 죽일 수 있겠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이 돼지가 그 연말인 주통천까지 도망간 거예요. 주통천에 도망간, 이거 안 적어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주통천으로 도망간 거예요. 주통천으로. 병사들 주통천에 가서 온통 돼지 잡기에서 혈안이 돼 있는데, 마침 거기에 아름다운 여인이 한분 살고 계세요. 예,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본 적은 없고요. 아름다운 여인이, 아, 이거 잡으러 오신 거예요? 그 뒷다리 탁 잡아가지고, 가져가세요. 이렇게 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 제사를, 이 주통천의 여인으로 인해서 제사를 완벽하게 행사를 하게 치르게 된 거예요, 이게. 마무리 잘된 거예요. 왕이 굉장히 고맙잖아요. 제사를 연기하거나 못 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제사를 완벽하게 지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여인인지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가는데 딱 자기 스타일인 거 마음에 든 거예요.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다시 자정쯤에 다시 궁궐로 왕이 돌아왔어요. 동굴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 우시분이 눈치가 굉장히 빠르신 분이에요. 자기 남편이자 왕인 사람이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시분이 사람을 보내서 병사들을 보내서 그 주통천의 그 여인을 암살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 병사들이 왔어요. 근데 이 주통천 여인이 또 현명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애들이 나를 죽일 수는 있는데, 죽여야 되는데, 단내 뱃속에는 왕자가 잉태되는데, 나를 죽이게 되면 왕자도 죽이게 되는데, 그래도 되느냐고 물어봐요. 그럼 병사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암살 명령이 왔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경우에, 암살을 했을 경우에 자기 돌아온 후한 어떻게 자기들이 감당하겠어요? 감당 안 되죠. 그래서 물러나요. 그리고 우시분이 이 사실에게 보고가 돼요. 우시분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여인을 다시 궁궐로 마주해서 왕으로서의 대우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아들이 태어난다고요. 그 아들이 그 유명한 동천왕이에요. 어때요, 스토리? 이런 얘기만 계속하면 재밌겠죠? 수업 안 하고. 그죠? 삼국사기, 삼국유사하면 계속 얘기하면 좋겠죠? 이게 동천왕입니다. 좀 이해 가셨죠? 근데 이 동천왕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인사였고, 그 다음에 정치라든가 외교 부분이 굉장히 뛰어났다. 이렇게 현명한 군주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현명한 군주였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자, 산상왕은 이제 특별한 기록들은 없으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이제 동천왕 차례입니다. 동천왕이, 돼지를 잡으신 그 여인의 아드님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가겠습니다. 동천왕. 산상왕의 아들로, 됐죠? 산상왕의 아들로, 이촉의 대립관계를 이용하여 오와 소교하여 이를 견제했다. 자, 지도 볼게요. 이 나라, 촉나라, 오나라. 이걸 중국의 삼국시대라 얘기한다. 이렇게 수업시간, 우리 앞전 시간 말미에 이거 다 중국 역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동천왕은 여기 있습니다. 동천왕은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순간에 망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누가 있어요? 한사군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돼요. 한사군이요. 동천왕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부열한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동천왕은 여기 세개 트라이앵글 안에 들어가 있는, 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 고구려 왕이에요. 동천왕은 어떻게 해요? 외교 정책을 잘 펼치지 않을 경우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천왕의 작전을 보겠습니다. 자, 한사군을 축출하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즉, 옛 고조선의 영토를 회복해야 돼. 첫 번째. 예, 옛 고조선 영토를 회복하는 정책을 뭐라 본다고 그러세요? 예, 다물 정책.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나라는 멸망하고 다시 이초고의 삼국시대가 다시 전개되고 있어요. 이 나라를 말하다 지금 누구예요? 조조. 여기는 누구예요? 유비. 여기는요? 성권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자, 국경선을 마주대하고는 이 나라를 경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동천왕은 오나라와 수교를 하게 됩니다. 오나라와. 왜? 이 나라하고는 국경선을 마주하고 되기 때문에 별로 사이가 좋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한사군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인 게 여기예요. 여기 점화를 찍어볼게요. 좀 크게 잘 보이게끔. 여기가 어디예요? 그 유명한 서안평이에요. 서안평입니다. 오늘날의 중국의 단둥이에요. 단둥이에요. 여기는요, 예나 지금이나 북한에들도 지금 마찬가지. 압록강 철교를 건너면 바로 이게 단둥이에요. 그럼 예나 지금에는 뭐가 되는 거죠? 서안평은 꼭 이 단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교통의 요지예요. 예나 지금이나. 자, 이걸 차단하게 됐을 경우에 이 나라로부터 한사군이 보호를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경제적, 군사적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한사군을 축출할 목적으로 동천왕은 서안평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아주 국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서안평을 공격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동천왕은 오와 통교하고 이를 견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와 통교하고 이를 견제하고 틈만 되면 한사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서안평을 공격할 작전을 펼치는 거야. 그래서 전기의 동천왕은 거의 이 나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맺게 됩니다. 왜? 일단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서안평, 현 단둥이죠. 서안평을 선제 공격합니다. 서안평을 선제 공격입니다. 선제 공격의 밑줄. 서안평을 선제 공격했다. 성공하면 좋은데 성공을 못해요. 볼까요? 유주자사. 이 나라, 이 장이죠? 이 장은 이 나라란 뜻이에요. 이 나라의 장수 유주자사가, 그래서, 유주는 여기 베이징이에요. 오늘날의 북경이에요. 예. 유주자사. 간구검이 서안평을 공격한 동천왕을 물리치게 돼요. 그럼 결국은 동천왕이 실패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죠. 유주자사 간구검의 공격으로 한도성이 함락되었으나, 아까 한도성 공부했죠? 이쪽 다시 잡아볼까요? 한도성은, 국내성은 평지에 있는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쟁이 났을 경우 위험성이 노출됐을 경우는 산성에 올라가서 저항할 수 있는 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도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받아들여야 될 수 있어요? 국내성도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지? 한도성이 무너졌다. 왜냐면, 이렇게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일부 다른 교재들 보면은 국내성이 무너졌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국내성이 무너지나 한도성이 무너지나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고구려 수도가 무너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되었으나 미루와 유유의 분전으로 이 길을 넘기고 한도성이 파기되어 247년 평양성으로 일시천도한 적도 있습니다. 일시천도한 적도 있습니다. 자, 동천왕에 대한 걸 아시겠죠? 자, 일단 동천왕은 서안평을 공격해서 그죠? 실패해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공격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여기가 교통의 요지이고 한사군을 몰아내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나라로부터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차단하기 가장 좋은 게 서안평이었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천왕 가볼 거예요. 그 다음 밑에 가는 미천왕입니다. 자, 미천왕은 일단 기본적으로 서안평 공격에 성공합니다. 서안평 공격을 성공에 이끌고 그리고 누구를 몰아내는 거야? 한사군 낙랑과 대방을 이제 몰아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미천왕 오른쪽 보겠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진이 약화되자 삼국을 통일한 자 봐보죠. 이 나라 총나라 오나라를 통일한 나라는 진나라죠. 앞전 시절 기억나셔야 돼요. 진나라입니다. 누구의 후손이 나라를 통일한 거죠? 이 나라가 먼저 통일을 했습니다. 그죠? 반대로 적었군요. 이 나라가 먼저 통일을 했죠. 조조의 후손들이 통일을 했죠. 근데 여기는 누구의 도움이 있었나요? 사마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도움이 있어서 통일이 된 거죠. 그리고 사마시성을 가진 애들이 이 나라를 패하고 자기네 나라를 만들었다. 그 나라를 뭐라 불러요? 진나라를 불러요. 그래서
요식이 이후로부터 우리 뭐라고 해요? 이진남북조 시대다 이런 표현을 써요. 중국을 이진남북조 시대다. 이 나라가 중국 삼국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는 다시 사마시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남조와 북조 시기로 연계되었다. 자, 진보입니다. 설명을 드렸죠. 이 나라가 멸망된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후손을 이을 왕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망했다고요. 진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의 형제들이 다그 좋은 자리를 다 차지했다고요. 국가를 가족이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가족은 가정에서 운영되는 것이지 국가를 경영하는데 국가를 운영하는데 가족이 다그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된다면 이것은 국가라 갈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실패한 원인이 이 나라와 진나라의 실패한 원인들이 이런 게 있어요. 자, 볼게요. 다시. 삼국을 통일한 진이 약화되자 낙랑과 대방을 축출했다. 밑줄을 긋고 별표 하나 적습니다. 낙랑과 대방을 축출했다. 낙랑과 대방을 축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 한사군들이 꽤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의 여기는 뭐야? 한나라나 진대 없을 정도의 문화가 융성했을 거예요. 얘들 다 몰아내게 됐어요. 그 기록에 보면 뭐몇달 동안 이렇게 짐을 싸가지고 이동해서 옮겨갔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최소한 두세 달은 걸리지 않았을까 추측하건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고조선의 옛 땅을 해보겠다. 그죠? 고조선의 옛 땅을 해보겠다. 무슨 정책이라고 그랬죠, 아까? 다물 정책이죠. 고조선의 옛 정책을 해보고 하는 다물 정책을 해보게 하고 있다. 그 9급에는 뭐 다물 정책 이런 거 노골적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단 7급 하신 분들은 알아두셔야 돼요. 7급이라든 경감부를 준비하신 분들은 최소한도 다물 정책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요하, 서쪽으로는 요하,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한강에까지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자, 밑천왕의 업적 이해 가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시험 보기에서는 좀 암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자, 동천왕은 수완평 공격에 실패했잖아요. 그죠? 근데 밑천왕은 성공했잖아요. 그 원인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공한 원인. 이렇게 암기할까요? 밑천왕의 작전은 우선 넘기셔도 되고 암기하셔도 됩니다. 수완평을 공격에 성공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해오시면 될것 같아요. 오래 갈것 같아요. 공격함에 있어서 미친 듯이 공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하시면 아, 수완평 공격 성공하신 분은 동천왕이 아니라 밑천왕이겠구나 이렇게 외울 수가 있어요. 특이하게 참고로만 시험에 안 나오지만 참고로만 얘기할게요. 고구려 왕들 이름 좀 특이하지 않아요? 그죠? 특이하죠. 주몽하고 주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모왕 또는 동명성왕 좀 이름이 그럴듯 하잖아요. 그 다음에 태조 어딨어? 태조 좀 그럴듯 하잖아요. 근데 지금 공부하다 보면 이름들이 좀 특이하잖아요. 고구려 왕들은. 이건 뭐냐면 그 왕이 죽고 그 왕이 장사 지내고 묻힌 동네 이름이야. 다. 강계초대왕과 장수왕 빼고. 강계초대왕 뭐야? 땅을 넓혔다는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장수는 90대 되도록 오래 살았다는 뜻이에요. 한 서너 명 정도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묻힌 동네 이름을 미호호로 쓰는 거야. 그럼 말이야. 그럼 동천왕은 어디 죽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동천 지역에. 고국천왕은? 고국천 지역에. 고국원왕은? 고국원 지역에. 뭐야. 네. 그런 식으로. 고국원왕 아직 안 나왔군요. 그런 지역명을 써서 왕을 명칭을 정했다. 자, 밑천왕에 대한 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천왕에 대한 사료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사료를 업적에 집어넣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밑천왕의 이름은 을불이다. 을불이면 줄 그어봐요. 을불이에요. 서천왕의 아들 고추가야 돌고의 아들로 봉상왕의 폭정으로 도망갔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본인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남의 집 머슴살이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소금의 밑줄 그으시고, 소금 장사를 하였으며,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고 그냥 일반 민으로 사는 거야. 언젠가는 기회를 노려야 되겠지만, 이때 봉상왕의 폭정이 극에 달하자 국상
창조리의 역신으로 다시 왕위에 등극했다. 그 이름이 미천왕이다. 자, 거기 창조리 밑줄 그어봐요. 창조리는 동네 이름이 아니고요. 사람 이름이에요. 국상인 창조리가 겨우 찾아내요. 처음에 수소문해서 찾아가요. 왕의 계승권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갔는데 얼굴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왕자가 아니라고. 계속 찾아가요. 왜냐면 확실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창조리가 솔직한 얘기를 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왕이 폭정이 너무 심해서 내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고 하는데 왕위 계승권자가 당신밖에 없다. 왕이 할 만한 사람이. 당신의 내 뜻을 받아달라. 그때 본인의 신분을 밝혀요. 맞다. 내가 을불이고 내가 왕자 맞다. 그래서 다시 을불을 끌고 창조리가 역모를 행하게 되고 다시 왕의 자리에 올랐다. 그 인물이 바로 미천왕이다. 좀 스토리가 많죠 지금? 네. 내용 얘기도 힘든데 스토리까지 얘기하면 더 벅찹니다 저도. 자, 일단 을불 알아두셔야 되고 머슴살이 했다는 거 소금 장사했다는 사람 나오면 무조건 미천왕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다면 미천왕의 업적을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미천왕 업적 간단하잖아요. 뭐예요? 어디를 공격에 성공했다? 미친 듯이? 이렇게 하나 외우시면 돼요. 고국원왕 가겠습니다. 자, 고국원왕 미천왕의 아들이고요. 전열의 선비족 모용왕이 침략하여 한도성이 함락됐다. 한도성이 또 함락됐어요. 항우와 태우 백성 5만 명이 인질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 고국원왕 갑니다. 고국원왕이 되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야 할게 뭐가 있냐면 사색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고국원왕이 사람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사색의 상황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색이. 좀 이따는 시대 특징을 잡을 때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고국원왕입니다. 자, 지도를 또 그려야 할 것 같아요. 전열의 선비적 모용왕이 침략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봐볼게요. 여기가 오늘날의 북경이죠. 베이징이죠. 이쯤 되는 데가 텐진이에요. 자, 볼까요? 무슨 강이죠? 요하. 요하죠.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요동. 여기는요? 요서. 자, 보겠습니다. 고국왕은 전연의 선비적 모양왕이 침략했다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잡아봐요. 전연이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국사 막연하게 하시면 안 돼? 확실해야 돼. 1, 2, 3, 4번 저기 찍어봐. 자, 손 한번 들어보고. 1번일 것 같은데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일 것 같은데요? 2번이 안 팔리네. 3번일 것 같은데요? 4번일 것 같은데요? 4번 아예 없어? 한 명? 여기에요. 여기 전연이에요. 잡으셨어요? 잡으시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지도로, 저기 좀 있을 거야. 어디 북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자, 전연의 선비족 모용왕이 침략하여 한도성이 함락됐다. 그리고 항우와 태우들이 포로로 5만 명이나 잡혀가게 됐다. 이해가셨죠? 자, 그거는 굉장히 어때요? 국난이죠? 네. 국난입니다. 전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제 근초국왕역으로 공격으로 전사했다 그랬습니다. 근초국왕의 공격으로 전사했다. 근초고가 공격이 옵니다. 그래서 고국원왕이 직접 전쟁을 주도하게 되고 병사를 끌고 나가게 됩니다. 보통 우리 기록에는 평양성이라고만 나오죠. 평양성으로만 나오죠. 평양성을 공격해서 근초공을 전사시켰다. 전쟁터에서. 실은 더 미리 따지면 평양성은 한 번도 전쟁에 휘말려서 왕이 죽은 기록은 없어요. 넘기기 따지면 여기 항해도 지역에 있는 남평양성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과 저만 일단 알아두시자고요. 네. 아직 국정교과서가 수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평양성을 공격해서 근초왕이 전사됐다. 근초왕의 아들 이름이 근구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훗날 왕이 돼요. 그러니까 왕과 왕자가 다 같이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근구수와 쏜 화살에, 화살은 이건 유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타켓을 목표로 하고 쏜 게 아니라 이렇게 수십 발을 난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금구수 입장에는 재수 좋게, 죽은 사람 입장에는 더럽게 재수 없게 맞아 죽은 거야. 이걸 유시라고 불러요. 유시에 맞아서 전사했다 이런 기록이 삼국사기의 기록에 나오게 됩니다. 근초고왕이 전쟁에서 죽게 됐다. 충분히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소수림왕 보겠습니다. 예. 근초고왕이 공격을 전사했다. 네. 아, 제가 근초고왕이 전사했다고 그랬어요? 말을 잘못했군요. 죄송합니다. 고구원왕이. 네, 고구원왕이 전사했다. 고구원왕이 전사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수림왕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림왕. 첫 번째, 불교수용 태학설립 율령반 볼까요? 좀 지워도 되겠죠? 안 지우지 말아요? 자, 마지막에 이제 소수림왕 보겠습니다. 소수림은 어디에 묻힌 거죠? 소수림 지역에 묻혔겠죠. 작은 숲이 있는 곳에 묻혔다는 뜻이에요. 소수림이니까. 작은 숲이 있는 곳에 묻혔다. 자, 고구원왕의 아들이에요. 고구원은 전사했어요. 그럼 소수림왕은 복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그죠? 복수 생각이 있겠죠. 근데 자기 아버지 굉장히 유명한 싸움꾼이에요. 예, 전사하긴 했지만 아주 유명한 싸움꾼이에요. 근초왕은 우리 삼국시대 4세기 최고의 패권을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소수림왕이 근초고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느냐는 얘기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복수도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수림왕은 뭐 해야 돼요? 힘을 기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을 기르는 정책이 총 지금 나온 게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건요, 초등학생도 아는 거고요. 중학생들도 아는 거고요. 일반 공부 안 하신 분들도 한능검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걸 우리 뭐라 부르냐면 내치라고 불러요. 한번 들어볼까요? 내치의 힘을 길러야 돼요.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내치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태학을 설립했다. 태학을 설립했다. 태학이니까 뭐겠어요? 대학이겠죠. 큰 학문이니까.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했다. 율령을 반포했다. 또 율령하니까 선생님 율령이 뭔가요? 뭐 법하고 차이가 뭐가 있나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아직 기초가 안 돼가지고요. 이건 법률율자예요. 법률율자라는 얘기는 이건 형법을 만들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형법을 만들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범죄에 관련된. 영은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행정법을 선택 과목을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예, 네, 이건 쉽게 해서 행정법이에요. 요즘 말로 번역하게 되면 행정법이에요. 행정법이에요. 행정법은 주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엇을 하세요입니까? 무엇을 하지 마세요입니까? 하지 마세요입니다. 무엇을 하지 마세요가 행정법이에요. 이건 우리 유치원 때또 배우잖아요. 어디 건널 때? 신호등 건널 때. 빨간불에 건너야 안 건너요? 못 건너잖아요. 그죠? 파란불에만 건너갈 수 있게끔 교육을 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주황색도, 그 다음에 빨간색도 건너지 마세요. 배우잖아요. 이게 행정법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따 점심시간에 횡단보도 건널 때 그게 행정법입니다. 율령이 반포되었다. 그 다음에요. 전쟁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게 없다고 그러죠. 예, 불교가 수용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태학, 율령, 불교 수용. 이세 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꼭 잡으셔야 돼요. 쉬우면서 꽤 많이 나옵니다. 자, 이해 가셨죠? 태학, 율령, 불교. 자, 한 바퀴 도신 분들이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언제쯤 한번 또 나옵니까? 신라 경도왕 적어놓을까요? 신라 경도왕 때 태학 감이란 게 나와요. 신라 경도왕 때. 원래 신라의 국립대학은 국학이죠. 국학이죠. 국학이 태학 또는 태학감이라는 명칭을 써요. 경도왕 때.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태학감.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잡아야 돼.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마구잡이식의 외우는 방식은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보시면 태학. 태학이 두번 나오죠. 우리 역사에. 그죠? 자, 태양은 처음 누가 있다고요? 여기에? 어느 왕?
소수림왕 태양을 처음 만들었어. 그렇다면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썼던 제도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 만들었던 거 별로 없어요. 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분명히 태학이라는 것도 중국에서 나타날 거거든요. 자, 볼까요? 우리 앞전 시간에 이만조선을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이만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상을 설치한 사람. 선생님, 이만 다 쳐다보는 거예요? 복습 안 하고 오신 거예요? 뭐 있어? 한무제가 우리나라를 멸망시켰잖아. 그리고 뭐야? 한사군을 설치했잖아. 그죠? 근데 재밌는 건, 한무제 시기에, 한나라는 태학을 설립해. 요 시기에 태학을 설립했다고. 한무제는 정복군주야. 주변 나라를 다 정복했다고. 그리고 이만 조선까지 멸망시켜버렸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한무제 왕권, 권한 어떻게 해요? 엄청난 거지. 그죠? 동방을 다 거의 다 정복했으니까. 그렇다면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경덕왕과, 신라의 경덕왕과 고구려의 소수림왕은 굉장히 왕권이 약해졌어. 그럼 왕권이 약해진 사람 입장이면 당신들이 생각 뭐야? 왕권을 다시 강화시키고 싶은 게 욕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예. 그래서 그 닮고 싶은 왕이 있어요. 그 롤모델이 있어요. 그 롤모델이 누구예요? 한무제였던 거예요. 한무제가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인재 양성인데 그 인재 양성이 태학이었어요. 한나라의 태학이에요. 그걸 이래들이 닮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덕왕과 소수림왕 때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 명칭이 나타나 시작해요.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고구려와 신라의 두 왕은 태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왕권이 미약했음을 반증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의 롤모델 누가 된다고요? 한무제가 되는 거예요. 한무제를 담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가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 그 대학이 뭐라고요? 태학이라고. 이렇게 알게 되면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덕왕에 관련된 부분과 소수림에 관련된 이 태학에 관련된 부분은 경찰, 경감부, 법원직, 일반직 모두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공부하고 또 시험을 봤던 분들 전부 다 암기해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이건 암기가 아니에요. 배경을 알게 되면 암기사항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하나 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었을까요? 예, 네, 잠시 쉬겠습니다.